네, 파빌리온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개가 서로 교차된 형태로 만들 건데요. 라인에서 플레임 명령으로 한 변의 길이가 200, 그리고 한 변은 100인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원점인 0을 찍고, 그 다음에 200, 100 이렇게 입력을 해서 200, 100짜리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요 길이가 200, 그리고 이쪽은 100입니다. 이 서피스를 리빌드를 해서 곡면으로 만들 건데, 곡면은 773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49개의 포인트 곡선으로 거동하는 서피스가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서피스는 컨시 컨브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겹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각 서피스는 컨트롤 포인트 49개, 그리고 차수는 3입니다. 두 개가 겹쳐있기 때문에 일단 서피스 한 개는 락을 걸어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잠그면 얘가 검은색으로 표현되고요. 지금 화면에는 한 개의 서피스만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상태로 F10을 눌러서 컨트롤 포인트를 조정하시는데, 이렇게 일부만 잡고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락 걸렸던 개체도 똑같이 언락으로 락을 해제한 다음 컨트롤 포인트 이렇게 일부를 Z방향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이렇게, 또한 개는 이렇게 겹쳐져서 서피스가 손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컨트롤 포인트의 Z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서피스는 탑에서 봤을 때딱 직사각형 형태일 거고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형태일 겁니다. 제가 이 서피스를 로테이트 3D를 이용해서 세로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3D는 제가 단축키 ROC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두 번의 클릭으로 축을 잡은 다음에 또 Shift 눌러서 두 번의 클릭으로 세워주도록 합니다. 적절하게 컨투어를 해가지고 요 파빌리온과 요 파빌리온이 서로 엮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컨투어로 잘라보도록 하겠는데요. 컨투어 명령 입력하시고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선택을 하겠습니다. 시작 포인트를 여기 서피스의 끝점 하시고, 방향은 Shift를 누르고 X축 방향을 클릭, 그다음에 컨투어 간격은 5라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커브를 그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박스를 하나 그릴 건데, 지금 그리는 박스는 이렇게 끝으로 갖다 붙여놓고 스케일 1D를 이용해서 길이를 2.5로 만들 겁니다. 이 서피스 같은 경우에 박스의 이쪽 끝을 시작으로 해서 간격을 5라고 한다면, 두 개가 서로 교차되는 형태로 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투어했던 서피스는 일단 하이드로 숨기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하지 않은 서피스 선택 엔터. 그 다음에 여기 박스의 이쪽 부분을 시작점으로, 방향은 똑같이 X 방향으로, 간격은 똑같이 5만큼 옵셋을 했습니다. 역시 또 그룹을 하고 서피스는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커브들이요, 서로 이 프론트 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총두 가지 종류의 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박스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컨투어했던 거를 2.5만큼 익스트루드를 하고, 두 번째 컨투어했던 거 역시 2.5만큼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EXT 엔터, 이쪽 방향으로 2.5 엔터. 방금 만들어진 서피스들이기 때문에 셀 라스트 하시고 그룹. 똑같이 두 번째 컨투어했던 녀석들도 EXT 하시고 이쪽 방향으로 2.5 엔터. 역시 마지막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셀 라스트 하고 그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개의 커브 그룹과 그리고 두 개의 서피스 그룹이 있을 겁니다. 커브는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셀 커브 명령으로 커브들을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고요. 이 녀석들 각각 제가 두께를 주고 모델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피스에 두께 주는 거는 옵셋 서피스라고 하고요. 이 녀석 선택해서 옵셋 서피스, 솔리드 예스인 거 확인하시고, 2.5만큼 익스트루드한 거기 때문에 간격도 2.5로 하겠습니다. 방향 바꿀 때는 F 엔터 치시면 되고요. 2. 엔터. 그리고 이쪽 방향도 역시 옵셋 서피스로 솔리드 2.5로 엔터. 이 바닥 부분에 저는 깔끔하게 처리가 됐지만은 어떤 분들 이게 좀 이렇게 기울어져서 모델링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바닥으로 조금 내리셔가지고요. 아랫부분은 불리언 디퍼런스로 잘라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둘다 아래쪽으로 좀 내렸거든요. 발부분을 제가 삭제하도록 할게요. 불리언 디퍼런스 명령으로 이거 두개 선택 엔터, 박스 하나 크게 그려서 엔터.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린 형태의 발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필렛 엣지 명령을 줘가지고 부드럽게 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엣지. 넥스트 레디우스는 제가 0.3으로 해서 전체 선택, 엔터, 엔터. 필렛 엣지는 레디우스를 이렇게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필렛 엣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재질까지만 넣어볼 건데,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뷰로 볼게요. 나쁘지 않은데요. 바로 재질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있다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넣어보도록 하죠. 재질은 라이브러리에서 둘다 세라믹으로 넣겠습니다. 사람은 제가 마지막에 넣어보도록 하고, 일단 이 녀석을 갖고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 사용된 명령은 한번 정리해 보고 갈게요. 플레인으로 서피스를 만들었고, 리빌드를 이용해서 서피스에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하고, 디그리도 차수도 3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3D로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또 컨투어를 쳐가지고 서로 교차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컨투어된 커브를 갖고 익스트루드 커브를 했고요. 익스트루드 커브를 해서 서피스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옵셋 서피스를 해서 두께를 줬고 마지막에는 필렛 엣지로 부드럽게 엣지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쓴 라이노 명령어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일단 그룹을 풀도록 할게요. 완성된 형태로 조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냅샷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룹을 풀었습니다. 네, 스냅샷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 옆으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래쪽에 넣어볼게요. 스냅샷은 카메라라든지 오브젝트 또는 뷰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퍼스펙티브라는 곳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일단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00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와 뷰를 저장한다고 하고, 오케이. 다음에 이 화면 그대로 오브젝트를 이쪽에 있는 거를 몇개 선택해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01. 다음 또 여기 있는 거몇 개를 더 선택해서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02, 이런 식으로 뷰를 저장하는 겁니다. 하고 나머지 것들도 선택을 잘 해서 옆으로 쭉 이동을 합니다. 무브 명령 좀 멀리 보낼게요. 이게 03.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몇 개를 선택해서 보내고, 이걸 그러니까 노가다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원래는 한개한개 프레임을 잡으면은 되게 예쁘게 부드럽게 애니메이션도 되는데, 어차피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 쭉 선택해서 완전 보내서 06. 스냅샷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샷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샷들을 저장했을 때 이렇게 끊겨 보이게끔 처리가 될 겁니다. 그쵸? 여기 애니메이션 쪽에 클릭해 보시면은 애니메이트 스냅샷 리스토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 저장된 샷마다 이동할 때 100프레임의 카메라를 배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윗부분을 체크한 상태로 OK를 누르시면은 이제 뷰가 이동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된 상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0으로 가는데 이때 카메라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다시 00으로 다시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00이고 01일 때 아까 그 카메라 뷰로 넘어가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얘를 오브젝트 형태라든지 위치, 그리고 심지어 카메라 위치를 변형할 때요 스냅샷이라는 옵션을 요 탭을 사용합니다. 이거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쪽은 뭐 프론트, 오케이. 또 이쪽은 뭐 오른쪽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라이트라고 저장을 해놓고, 프론트 뷰에 대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에서 설명을 하고, 라이트 뷰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조립되는 것도 보여주고 할때요 스냅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풀 스크린으로 각 뷰당 몇 초씩 멈춰가면서 반복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옆으로 살짝 치울게요. 네, 각 뷰당 1초씩 멈추면서 계속 돌아가는 화면입니다. 또는 얘를 일시정지 해놓고요. 여기 각 뷰를 이렇게 스냅스냅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냅샷 탭은 끄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사람을 넣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구글에다가 검색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free 3D people이라고 치면은 다운로드까지 치겠습니다. 소스 제공하는 곳이 엄청 많아요. 뭐 여기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거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free 다운로드. 제가 라이노에서 쓸 거니까 라이노 파일. 바탕화면에 다운받고 압축 파일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 파일을 푸니까 이렇게 모델링 파일이 있는데 각종 포맷으로 다 제공해 주네요. 검색만 잘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열어볼게요. 놀랍게도 렌더까지 다 들어간 채로, 재질까지 들어간 채로 보이고 있고요. 컨시 컨브이로 이쪽 파빌리온 쪽으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사이즈를 조정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제 렌더를 찍을 때는 태양 같은 거 세팅을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빛환경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렌더링 스텝은 라이노 6에 들어오면서 렌더링 관련된 속성은 다 이쪽으로 몰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아래쪽에 라이팅에 선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시면은 여기 태양빛이 비친 렌더링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강도가 밝으면은 여기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아주 모델링 자체를 작게 했기 때문에 사이즈를 다시 키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을 바운딩 박스로 높이를 잴 건데요. DI. 이 높이가 30mm라고 합니다. 그럼 몇 배 키워야 되는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선택을 하시고 바운딩 박스가 있으니까 스케일 명령으로 클릭, 클릭. 그 다음에는 높이를 1800, 1800.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여기 높이가 1800이 되면서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다시 렌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에서의 그 태양 세팅 같은 경우는 선 세팅을 눌러보시면 이게 매뉴얼 컨트롤 이거를 클릭해서 태양 위치를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서 지도와 시간을 선택해서 태양 각도와 고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땅바닥이 없으니까 그림자가 앉아 보이잖아요. 여기 그라운드 플레인까지 체크를 해서 땅바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좀 사실적인 느낌을 위해서 이제 이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현재 그 배경막 쪽에 보시면은 여기 HDMI 매직 이걸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에어포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에어포트. 여러분들도 좀 기다리시면 여기 재질을 좀 반짝반짝이는 거나 목재를 넣으면은 특히 좀 사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한 개 슬쩍 옮기면 이거 렌더를 다시 하니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지 메탈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룹을 하고 이걸로 바꿔볼게요. 너무 적절한 재질 넣어서 렌더 하시면 되겠습니다.